알코올 제로가 모든 분들 책임져 보죠 하고 저희가 버스를 이렇게 또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안전 귀가 버스. 더욱 활기차고 새로워진 알코올 제로. 이제는 술 취한 여성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 귀가 프로젝트. 그 액기스만 쏙쏙 뽑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재미와 감동이 함께한 알코올 제로 명장면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알코올 제로를 위해 발벗고 나선 창렬이와 LG의 홍보 대작전. 거리에서 더욱 빛난 두 MC의 활약상. 지금 알코올 제로라는 프로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자, 여기 그 코미디 TV에서 하는 알코올 제로 안전기가 프로젝트 알코올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뭔가 필요하시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면은 예. 저희에게 전화해 주세요. 네, 예, 저희가 이게 좀 예. 나눠 드릴 테니까 예. 예. 확실하게 고민거리 있으면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알코올 제로 이 프로그램 아는 거예요. 저희 코미디 TV 그 일요일 날 하는 알코올 제로 꼭 봐주시고요. 아셨죠?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알코올 제로.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와우. 안녕하세요. 아, 이거 고민이나 그 여자친구랑 싸웠다. 아, 갑자기 수능대 여자친구가 뛰쳐나갔어요. 그럼 제가 잡아다 드릴게요. 연락을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살. 아, 지금 수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특수한 우리 어려보이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엽다. 나 안녕. 아줌마. 이게 연인이세요? 네. 오, 야, 잘 어울리세요. 멋지다. 두 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귀신 거예요? 한 두 달 전. 두 달 전에? 네. 아,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에서요? 아니, 그 남자친구분 첫 인상이 어땠어요? 첫인? 그러니까 첫 느낌. 아, 첫 느낌. 아예 영어로 퍼스트 필. 네. 큐. 귀여웠대. 아. 안 봐. 영어 말해요? 아니요. 잘 못해요. 저보다 한 번 더 해 봐. 너 영어 잘하잖아. 어. I love you. 오케이. 잠깐만요. 아니, 아까 도망갔다. 아니, 지금 잠시 일로 와. 아까 왜 도망갔어요? 네? 네? 몰랐어요, 괜찮아. 아, 그래요? 어, 그냥 우리가 헌팅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얼굴 못봤어요. 아. 알콜과 함께한 거침없는 취중 진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요. 예. 말은 될까? 아, 괜찮아. 술을 생기고 4교시 들어오고. 점심시간에. 와서 중요한 건 점심시간에 자고 다시 집에 간다는 거. 거의 학교를 오후반으로 다니고 그냥 오후반으로. 출석을 해야 되니까. 와. 기억나세요? 안 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수능이 끊겨서 학교에 수업을.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술을 엄청 매긴 다음에 그 이렇게 나한테 남자들 야 내 팔로 모일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남자들 네 같이 모여 바지 벗고 오줌 쌌어요. 근데 얘네가 지나갔죠. 저희 거 다 봤어요. 두 분 거 다 보셨어요? 그렇죠. 그냥 누가 더 커요? 비슷한데요? 우리 친구가 대표로 선배님부터 이런 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말 이런 대학 문화, 얼천의 문화가 없어진다니까. 선배님.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아, 요거 사랑하죠. 술 많이 먹게요, 열심히 해요. 컨디션. 술 깨시라고. 견디셔. 견디셔를 한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고 많이 둘이 술 먹잖아요. 먹고 만취가 됐을 때 이제 집에 귀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거의 집까지 데려가줘요? 거의. 만나는 수가 적어서 거의 데려가요. 아, 야, 이 남자친구가 확실히 남자네요. 그러니까요. 멋있다. 네. 저거 봐요. 네? MT. 오늘도 사랑한 사이니까. 아, 월방으로 잡아놨다고요? 야, 이런 분들. 왜 내 속도? 왜? 속도가 어디서? 저 같은 경우에 여자한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어? 뭐를 어떻게 당해요? 흔히 덮친다고들 하죠? 네? 어? 아니지.
제가 태권도를 전공했거든요. 여자 사범님이 계세요. 저보다 4살 위인데 둘이 이제 보충한답시고 합숙으로 해서 체육관에서 훈련을 했어요. 애들 다 보내고 여자 사범하고 같이 맥주를 마시다가 아, 여러분 그 함부로 네.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 이 그 여자 사범님 선배님이죠?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오... 여기까지. 별난 남자, 별난 여자. 내 애인을 소개합니다.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안 해요. 스킨십을 안 해요? 네. 물어보면 네. 좋아한다고는 해요. 근데 안 해요. 어떤 손도 안 잡아요? 몰라, 네. 손은 잡아요. 손만 잡아. 뽀뽀는? 잘 안 잡아요. 그래요? 손도 안 잡고? 그럼 남자친구가 팔짱 끼고 이런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요, 제가. 실례지만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1년 넘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다가 네. 다시 이렇게 좀 하고 다시 만나는데 아, 스킨십 때문에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너는 왜 나 만지지 않아? 친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진짜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편인가요? 한 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냐 얘네 약간 찌그러드는 남자애가 되게 멀리 하는 그런 정도? MT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혹시 그럼 거기서도 그냥 무뚝뚝하게 인터넷만 하고 TV만 보고 있나요? 남자친구가 혹시 이 알코올 제로 이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자, 대국민 호소! 남자친구에게 바란다! 좀 그냥 스킨십 좀 해줘 그냥 나 바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면 해줘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싸워요 그럼 내가 막 말리잖아요? 그럼 내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말리느라 내가 맞아요. 상대방한테 맞는다고요? 네. 내가. 이제 그걸 또 눈이 도는 거야. 그럼 또 싸워. 내가 또 말려. 내가 또 맞아. 와, 근데 지금 울라고 그래요, 지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본인은요? 평소에는 이렇게 화풀이할 때가 없다가 네. 술을 먹으면 조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신감. 네. 남자가 술 한잔 먹으면 좀 거만해지기도 하고 왠지 세상이 내 것 같기도 하고 또 세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혼자 있으면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서라도 세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게 추하다는 거지. 여자친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추하다 싫다 그러셨는데 계속 그렇게 아니 그래서 고쳤어요. 고쳤어요? 네. 그래서 고쳤어. 오~ 내가 막 말리고 고쳤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술 먹고 싸우지도 않고 술 네. 그렇게까지 먹지도 않을 뿐더러 차이가 안 좋아요. 차이가 안 좋아요? 어떤 일로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기 딸 생일이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네. 친구들 만나가지고 거기를 못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남자친구가? 저거 꺼지래요. 꺼지라고? 그래도 생일날 남자친구는 같이 있고 싶으셨을 거예요. 카메라 보시고 남자친구한테 오빠 요즘에 가게 되게 힘든데 내가 맨날 어리가 풀어서 되게 미안하고 내일 만나면은 되게 즐겁게 보내자 사랑해 없어요 우리 남자친구분 애교가 있어요? 들이대요 막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안 되죠?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해 당연히 뒤쪽 보여드려야 되나 코끼리 보여주시나요? 와, 릴렉스, 릴렉스. 다운. 완전 릴렉스야. 여자친구의 주사 같은 거 이런 게 있나요? 솔직히. 솔직히요? 네. 밤새 전화기 들고 있어야 됩니다. 밤새. 그러니까 술 마시면 전화를 해요. 자요, 이제. 코 고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끊으면 이제 띠띠띠 소리 때문에 깰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화해서 이제 씻고 자고 하라고 해서 좀 지나고 예 그런 게 이제 좀 주사람이 이런 암시 때문에 우리 그 예비 신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두 분 앞으로 결혼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원하지 않는 그런 아들, 그런 사위 돼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지금 말한 것처럼
부모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정말 삶을 살면서 지금보다 더 예쁘게 열심히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똑똑히는 여성 출연자. 나도 정말 연약한 여자라고요. 성별의 자아를 잃어 열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성별의 남들이 주위 사람들이 절 남자라고 하니까 아 신경질 나겠다 신경질 나겠다. 그나마 어허? 제 자아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요.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라 해서 네? 저 정말 남자친구 사귀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제가 문제적인 건 그 찰스분 네.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아니 저는 정말 찰스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아 주변 분들께서 찰스랑 똑같다고 싸이에 합성 사진까지 올려놓고 이 지경까지 왔어요. 아, 성격도 남자 얼굴은 찰스 뭐 반갑지 않네요 그냥. 야 이분이 정말 쌓아놓으신 게 너무 많나 봐요. 그래도 여러분 이분 용기 있는 이분 여성분 그렇죠. 진짜 매력 있죠? 정말 매력 있고요. 그래도 네. 찰스 닮은 걸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500 넘으면은 그 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스트레스 날려 주세요. 잠깐만요 400 저기 이분 아니, 여자 자 이분 여자입니다. 이분 여자예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저희 눈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날려주세요. 됐어 날려 주세요. 자 300 400 560. 하지만 이 정도는 약하다. 온몸으로 웃긴 그녀들의 화려함. 어떻게 이걸 벗어? 오 이거 강하죠 이거 불인가? 어떻게 이걸 벗어? 오 이거 강하죠 이거 불인가? 강합니다. 오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어디 털을 원해? 어디 털을 원해? 나 이거 방송한 여기 할 수 없잖아. 야 엘지 네 매너가 괜찮대. 네 매너가 괜찮대. 이게 더 웃겨. 어때요? 그 본인의 얼굴이 웃기다고 생각하세요? 전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고. 당연하죠. 어머님 아버님 저 20,000원 벌었어요. 이거 솔직히 뭐 누가 주나요? 뭐 저 그래요. 사랑해요. 네. 100% 실제 성황. 깜짝 프로포즈의 현장.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LJ 어때요, LJ? 네? 아, 좋아요. 아, LJ 망사 좋아하는데. 저 하체만 아닐게요. 아, 너 상체는 안 맞구나. 아, 하체 안. 아, 죄송합니다. 어떡해. 저 남자친구 구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공기 곧. 저 나이는 23이고요. 직장도 있고 차도 있어요. 남자만 있으면 돼요.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럼 망사도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왜? 마음에 드는 뭐 문화라도 있어요? 혹시 진짜로 대시를 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어요? 정말? 야, 독사 같은 기집애. 한번 대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 이 자리에서. 누나야, 누나. 자, 누나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줄 것인지. 무슨 말이야? 빨리 저 마음에서 물어나는 게. 아 정말 여기서 거절하셔도 돼요. 아 보면서 계속 입맛 다시는 거 봐. 여자분이 남자분을 음식으로 생각해요 지금요. 아 얘가 연하거든요. 네, 아 연하 좋잖아요. 팽팽하고. 네, 싱싱하죠. 잘 만나서. 우리가 사랑의 전도사도 아니고 내 사랑 안녕 주희야
너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쓴다. 처음 쓰는 편지라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너에게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말을 못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말할게.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도. 이게 널 좋아하는 감정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항상 너랑 나랑은 엇갈린 것 같아. 아무튼 널 좋아하는 마음이 컸나 봐. 이제 너도 내 마음을 받아줘. 오. 와! 자, 우선 그 우리 그 기영 씨의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그 네. 지금 성함이 주희야. 오주희. 주희 씨. 근데 주희 씨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네. 따라서 뭐 계속 친구로 지내느냐 아니면은 둘이 연인이 되느냐. 자, 우리 기영 씨, 주희 씨 앞으로 꽃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 둘. 주희 씨 앞으로 꽃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봤잖아요. 주희 씨는 그런 감정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아니 나는 김기 좋아했죠. 그냥 좋아했어요? 그냥 뭐 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우리 친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아 기영 씨 옆에 앉아요 빨리. 야 우리 이제 오늘 친구에서 연인의 관계로 이제 바뀐 오늘 첫날입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날 줄 알았어. 아니, 아 진짜. 제가 인기가 많아요. 두 분의 사랑 네. 정말로 영원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00% 성공률을 자랑하던 알콜지로의 깜짝 프로포즈. 하지만 가슴 설렌 고백의 순간에도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으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클럽 안에서요? 네. 이성적으로 우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야, 이것도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뭐 특별하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네. 노래가 있겠다. 아, 노래가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선 노래를 청해 듣고요. 네. 자, 과연 누구인지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글자 노래 준비해 주세요. 어, 박수! 야. 박수! 씨가 지금 이 클럽 안에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고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이쪽 이 앞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자리 없는데요? 아 여기 지금 자리 없어요? 자, 아 저기 어디 아, 저 분인가요? 유진아! 야 저분!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자. 자 우리 성기 씨의 그 고백 처음이 아니에요? 네. 아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근데 계속 그 거절을 하셨나요?
왜요? 근데 이게 거절할 이유가 없을까? 이렇게 못인 남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형기 씨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네.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은지 씨한테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11월 달에 묵은 6달 정도 됐는데 키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능력도 없는데 같이 있으면 계속 웃게 해줄게. 사랑한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이제 은지 씨의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뭐 건네주실 건 없으세요? 선물까지 이렇게 네. 준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은진씨 은진씨 은진씨가 오케이를 하시면은 이걸 받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오빠 미안해하고 그냥 내려가 주시면 돼요. 은진씨의 결정 여기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자 은진씨 하나 정답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지씨가요?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같이 하나 둘셋 외치는 거예요. 시작 하나 알콜제로만의 특별한 이벤트 섹시발랄 미녀들과 개성만점 남자 도전자들이 펼치는 서바이벌 커플 댄스 미녀와 함께 춤을 다시 보고 싶은 댄스 배틀 베스트 3 3위는 최고의 유연성을 자랑하는 샤방녀 팀 대 미녀와 야수 팀에게 정말 강렬해졌어요. 그 예선 전에는 네. 기본적으로 보이다가 본선에서 필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에게 직접 다가가서 자 계속해서 우리 추남 추녀 팀 지금 호흡 좋아요. 호흡 좋아요. 돌아가기. 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우리 급 섹시 팀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아서 야수와 마녀 팀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우리 그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팀 마지막 우리 급 섹시 팀 여자분 다리 찢기 이거 뭡니까? 이거 필살기 대결이십니다 지금. 동선끼리 그 결투를 내시겠어요. 1대1 배틀. 댄스 배틀 베스트 2위 섹시 댄스 지존을 향한 석소녀 팀과 샤방녀 팀의 불꽃튀는 승부. 자 자켓을 벗습니까? 허리 라인이 살아있어요. 야 남자분 좀 더 과감하게. 이럴 때는 남성분이 여자분을 리드해야 돼요. 우리 석소녀 팀 의외의 실력 네. 그리고 몸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 마음에 들었나요? 얼굴에 화색이 가득합니다. 야. 자 계속해서 우리 샤방녀 팀 보세요. 역시 지난주 우승팀답게
뭐가 틀립니다. 오, 남자, 남자분, 둘 다, 우리 썩소녀 팀 같이 합동 댄스. 예, 여기서 배틀 들어. 여기서 예선이야. 남자 대 여자. 과연 누가 이길까? 이야, 정말 궁금한 가운데. 완전 박빙이에요, 박빙. 만나 박빙. 와, 이분들. 오, 끝. 이야. 아니, 싸워요, 싸워요, 이제. 예. 최고의 댄스 배틀, 베스트 1위. 하드코어 아유미 팀과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썩소녀 팀의 화끈한 승부. 음악 주세요! 오! 오, 잠깐만요! 이야, 오. 지금 옷을 벗는 파가막! 오! 아니, 어디까지 보자! 이번!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지금 오. 핸드폰, 핸드폰. 저기 야, 어머나. 야, 여러분들 여기서 끙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썩 뭐야? 아, 잠깐, 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야, 무슨 수갑을? 잠깐만요, 이분. 오, 수갑이야. 야, 어. 너는 나의 노예다. 섹시의 노예. 야, 야, 지금 오랜만에 강력한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아! 아! 자, 계속해서 우리 썩소녀 팀 나와 주세요. 어, 지금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썩소녀 팀. 오, 지금 뭐? 오, 잠깐만요. 이야. 오. 야, 이거 비비기. 이 새끼 죽습니다. 정말 옷 입고 비비는 게 정말 화나게 성적인 쾌감을 불러요. 진짜 옷 입고 비비기. 야. 오. 예. 예. 이거 방송 중에 발기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아. 예, 우리 심사위원한테 가나요? 오. 일단 개인 플레이 들어갔습니다. 이분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럼 마지막 길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우리 아유미 팀 같이 길을 한번 눌러주세요. 단체 배틀. 어, 안 뜨거워. 아, 이분들. 오, 좋아요. 야, 이... 아! 야, 무릎까지, 무릎까지!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 넋을 놓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퍼플 댄스인지 아니면은. 아... 어머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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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시면은. 아, 아니, 돼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취미라면 빠질 수 없다. LG의 엽기 댄스 퍼레이드. 자, 마음에 드는 미니한테 가서. 이야, 이야, 좋아요, 좋아. 그렇지. 까칠한테 오. 자, LG. 오, 좋아요. 이야, LG 지금 다가섭니까? 좋아요. 자, 섹시 댄스란 이런 것이다. LG. 좋아요. 야, 좋습니다. 마구대해 주는 LG. 어, 어, 좋아. 눈빛 살아 있고. 아, 좋아요. 기어들어. 아. Yeah. Yeah. 아, 지금 카메라 기법인가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요, LG. 좋아요. 어. 고객 만족 100%.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해결사 창렬이와 LG의 파란만장 휴먼 스토리. 기쁨 두 배, 감동 백 배. 눌러 알코올 제로 펌.
아, 되게 힘들었어요. 저 휴학하려고 했었는데. 받기만 하고 음식이나 스파게티 같은 거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아, 음식이나 스파게티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아, 고민도 지금 봐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다 술집이란 말이에요. 네, 문을 다 닫았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게티가 어디 있어? 냉동이니까 이쪽으로 보면 돼. 어! 형 있다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있다 있다.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두 개를 사. 맛별로 사서. 그니까? 네, 좋아하는 입맛에 골라 드세요. 이거 요거랑 그러면은 네. 요거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아, 씨.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스파게티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구하기 힘든 스파게티를 편의점에서 구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출발! 따뜻해. 스파게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진짜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어요. 2% 부족한? 네. 네.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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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드네 씨가요. 오늘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저희 알콜 제로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의뢰를. 야, 지금 네. 네. 스파게티 좋아하신다면서요. 저희가 늦은 시간이라 좋은 뭐, 네. 준비 못했고 네. 저희가 편의점에서 저희가 그래서요 이것도 취향도 몰라서 맛별로 샀어요. 네. 어떤 친구예요 그 우리 민영 씨한테는? 정말 그냥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돼버린 그런 두 분 우정이요? 그냥 네. 보자마자 눈빛으로 봐도 너무 따뜻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가 고민이 되게 많았대요. 네. 서울 올라와서 자기는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할까 되게 불안했는데 네. 그 진짜 불안한 부분을 우리 친구 민영 씨가 네. 다 채워주셨대요. 네, 채워주셨다는 건데. 네. 네. 어, 진짜 눈물 우시려고 그랬는데. 그,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그래도 못했던 말 있으면은 여기 카메라를 카메라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려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고 나는 얘를 믿는데 오히려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믿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야 우리 민영 씨. 민영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 어떡해. 정말 너무 작은 아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려 보인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정말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받기만 한 것 같은데 그 하나를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정말 자기가 하려는 거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그 말만 했어요. 단지 너를 믿으니까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해봐라 그랬는데 아, 둘 다 그냥 같이 한 가지가 두 명 있는데요. 예. 제가 작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필요할 때 제가 못 가고요. 예. 제가 필요할 때는 친구들이 와주고 예, 또 이런 와중에요. 예. 또 제가 최근에 또 여자친구가 생겨서요. 더 소홀하게 됐죠. 아, 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남자들 세 명. 오케이 오케이 생각났어. 뭐야? 아 뭐 얘기해 줘야죠. 뭐? 남자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 소품처럼 우정의 란제리. 네. 망사 어때 망사? 아 너무 야다. 어 깜찍한 것도 있는데요. 어떤 거야? 어 이게 무슨 이게 딱 열면은 그 슈퍼맨의 뭘 와? 어? 근데 이게 약자가 B예요 B. 이 자리에 또 B가 뭐야 B가? 아 이게 팬티계의 B죠. 세계만 포장해 주세요. 여자들 그 뭐가 좋아? 셋이서 우정으로 사우나를 딱 갔는데 아주 딱 봐도 B. 아우 분이십죠 양경원 씨. 양경원 씨. 아 반갑습니다. 네. 어,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구분들이 평소에 어떠신 분들이에요? 정말 진짜 제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네. 바로 달려 나와주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숨 쉬셔도 돼요. 그 얼마나 진한 우정인가요? 스무 살 때부터 네. 이제 뭐 힘든 거 있으면은 네. 고민 있으면 뭐 집안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네. 야 나와라 해서 포장마차 이런 데서 한잔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친구 언제 만난지 기억도 안 나요. 생간도 알았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진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깬 적이 있다? 예스. 야 많이 자주 그랬나요? 아닙니다. 한 세네 번 정도 했습니다. 세네 번 예. 맞네. 그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못 느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약 발라주면 그죠. 그래서 있네. 얘가 지금 소개팅권을 하나 잡아놨거든요. 아, 새끼 까기? 예. 아. 새끼치기예요, 새끼. 예, 새끼치기 지금 약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분은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너 어디까지 가냐? 아직까지 까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혼자서 시뮬레이션 많이 하지만. 시뮬레이션. 예. 경원 씨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믿을 수 있는 놈입니다. 연락도 덜해지고 해서 좀 서운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되게 진해요. 이 진한 우정 더 길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선물 준비했어요. 네. 맞아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뜯어보세요. 와. 이거 입고 셋이서 예? 여자친구분들 셋이서 다 사귀셔갖고 셋 다 보여주세요. 맞아 한번 하세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선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별로입니다. 삼각을 좀 별로. 아 여기다 그럼 덮 대세요. 그럼 딱. 아,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네. 가지가 더 준비돼 있어요. 우레인이 친구 두 분에게 친구 이번에는 메시지입니다. 가 잘난 척이네요. 어쩌. 친구들이 먼저 자취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중간에 몸만 들어온 상태거든요. 예. 아~ 그런 것도 되게 미안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속마음을? 네 와주셔서 그 너무 서먹서먹하고 네, 잠만 자다 나오고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자, 아 잠깐만요. 아 생각났어. 라면 박스로 사실 있나요? 아 그럼 다른 데로 여기 있다. 있다. 팔아요? 아 나도 뭔가 준비하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넌 얘기했잖아, 야. 어디가? 아 좀만 기다려봐. 야 제이미. 네? 어디가? 지금 여기가 그 엄지영 군이 있는. 집 같아요. 아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친구분들 성격은 어때요? 아 다 활발한데 네. 그러니까 자기 힘든 모습을 다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아, 물론 그렇고요. 왜? 이상해. 자 우선 이 잡채 입방에 너무나 필요한 저희가 라면부터 받을게요. 여기 있나 이쪽. 지금 어떤 분하고 지금 이 두 분. 큰형님. 아~ 네 분이서 사시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여자친구랑 했는데 재밌다 이런 거. 다른 친구들은 다 지방 집을 내려갔어요. 예. 근데 여자친구를 불렀는데 예. 이제 아무도 안 오겠지. 근데 이 친구가 일하면 늦게 끝나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 일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랑 둘이 술 조금 먹고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온 거예요. 네. 아, 그래. 혼자 온 것도 아닌 실장님인가? 아, 과장님. 둘이 이불 덮고 이렇게 있는데 순간 멎었어요. 너 솔직히 뭐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솔직히. 아, 이게 손 잡고 이렇게 잘. 아, 잠만 잡고. 회사 생활하면서 힘드신 점 있으십니까? 힘든 건 없어요. 그래요? 어차피 학교 다닐 때부터 뭐. 단체 생활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건 없고,
제가 힘든 거는 이제 주위 사람들 청소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그런 거밖에 없죠.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몸 건강하시고 저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아무튼 뭐 잘 사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선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제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가자! 이게 뭐야? 찍어보면 남자들끼리 운동하면서 친해지신 거 아시죠? 예? 같이 땀 돌리고 같이 사우나도 하고 저희가 네 명이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축구공 하나로 만났어요. 아 정말? 네. 대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네. 축구 다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해진 거죠. 그 계기로 친해진 거죠. 맞잖아요 형님. 제가 뭔가 총이 빠르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또 성공이네요. 시원하게 네. 또 해결해드렸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네. 알코올 성분 분해시키는 것보다 술안주를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음부터 원샷하지 말고 반잔씩. 오케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지난 시간들. 대한민국 안전비가 프로젝트 알코올 제로. 그 재미와 감동은 계속됩니다.